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의 IT 융합공학과의 박종 교수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한세 가지 질문이 있네요. 첫 번째는 저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에 맞게 상호 반응하는 환경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스마트 홈, 인공지능 비서, 스마트 시티 등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스마트 시티, IoT, 건축 분야가 제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와 밀접한 것 같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홈은 어떤 모습인가요? 라는 건데요. 일단 그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홈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스마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시티, 도시나 집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답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인데, 그 어떤 이상적인 시티나 홈은 그 사람의 자아를 반영할 수 있는 집이 이상적인 홈이 될 거고요. 스마트하다라는 거는 그 이상적인 집을 조금 더 인텔리전트하게 만들어지는 양념 같은 부분이고요. 그 이전에 어떤 공간이 그 어떤 각 사람의 자아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자아를 완성시켜줄 수 있는 집이면,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인텔리전트 요소가 들어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우선 예를 좀 드려주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라는 거를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화면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이제 게이티드 커뮤니티라는 건데요. 미국의 중산층 이상들이 사는 곳 중에 이제 괜찮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게이티드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보통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와 어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어떤 비슷한 수준의 집값이 만들어지는 곳에 게이트를 치고 안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요새 이제 카메라 인식으로 이제 자동차 번호판이 인식이 돼서 그 안에 이제 등록된 사람만이 거주가 가능하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게이티드 커뮤니티에는 보통 보시다시피 뭐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 일단 딱딱 들어가면 굉장히 멋진 입구가 하나 또 있고, 그리고 수영장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제 보통 골프장이나 운동시설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면서 이제 그 주변들의 이제 집들이 있는 건데, 이런 거를 갖다가 보통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홈이고, 이 홈들이 여러 가지가 둘러싸인 것들을 이제 도시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이런 거를 그 주제로 삶은 미국 드라마가 이 Desperate Housewives라는 건데, 이 미국의 주부들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게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드라마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 이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이런 삶들이 결과적으로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소위 이제 동질화가 이루어지면서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이제 비슷한 집들이 있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사소한 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게 되고, 아, 나는 내 차가 옆집 사람의 차보다 더 좋은지 나쁜지에 집착하게 되고, 평수가 한평더 높은지 좋은지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어떤 뭐 액세서리가 더 좋은 거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그 옷을 조금 더 좋은 거를 입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비싼 걸 입었는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동질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그 차이에 집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실제로 어떤 이상적인 삶이나 홈이다라는 거는 다양성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 이상적인 삶을 이상적인 집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질 수 없게 되고요. 이러한 면에서 사실은 이건 제 개인적인 제가 생각하는 제 자아일 뿐이지만, 이런 것들을 사실 저를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좋아할까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특히 저는 가구나 집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실은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의 제 자아를 반영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조금 같이 공유를 해보자면 우선 이거는 이제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학교 이제 1, 2학년들이 이제 그 건축학과를 처음 들어가서 듣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첫사랑을 이제 겪게 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그 거기에 나왔던 집인데 뭐 갭옷을 통해서 이제 그 제주도에서 그 영화 촬영 장소가 지금 커피숍으로 됐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영화에서 보면 영화를 잠깐 볼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네, 여기 영화가 살짝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여자 주인공의 그 옛날 첫사랑이 건축가래요. 그래서 건축가한테 가서 그 부모님과 아버님과 살수 있는 집을 여기서 만드는 게이 영화의 이제 주 메인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이제 짓게 되냐면 이 친구가 열등감을 좀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 제주도 학원 출신이 음대에 갔다는. 그래서 피아노를 거부를 하죠. 더 이상 대학교에 간 뒤로 그 피아노를 더 이상 치기 싫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피아노를 다시 치기까지 가르치면서 자기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하면서 아픈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를 제일 이상적으로 하는 저희 보면 아버님이 나와 있고 지금 아버지는 이 옛날에 저기 조그마한 이제 그 어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연못 같은 데다가 물고기 키우는 걸 보고 있는데 그 여기 보면 그이 안에 이 아버지가 이걸 실제로 만들었었고 그 저기 있는 발자국은 그 딸이 어렸을 때 발자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그부모부 부녀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건축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집이 이 어떤 이 부녀 간의 이상적인 홈을 갖다가 표현을 한 거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두 사람이 살았을 때에 이게 얼마나 이상적인가를 사실은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약간 이제 그 자세한 스토리가 나오면서 왜이 집이 이상적인 집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집이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이제 이게 카페화 돼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영화가 이제 보여졌던 광경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그두 사람의 어떤 본질적으로 이제 그 살고 싶어 했던 이유가 아닌 이 영화를 보고 다시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떤 대상화가 돼서 이 건축이 그 집이 더 이상 집이 아니고 커피숍이 됐을 때에 이 공간이 사실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공간이 돼버립니다. 물론 이제 영화를 봤던 사람들은 아, 이게 영화에서 나왔던 곳이야 라는 그런 감정을 얻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이 집은 그 스토리에 나왔던 주인공들의 그 자아가 더 이상은 이제 겪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시 한번 말을 해보고 자, 그런 거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은 공간이지만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상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는 제가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나오는 제일 근접한 곳은 이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주제랑은 사실 전혀 관계는 없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공방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공방이고 영어로는 이제 아뜰리에라고 하고요. 다른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작업실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하에 이걸 할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만들면서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공유, 이런 그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나무들이 재료가 쌓여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나무를 깎고 만들고 이런 걸 작업할 수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테이블 중에 하나가 그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오래된 가구, 굉장히 전형적인 원목 가구에 스마트폰을 결합을 시켜서 그 스마트폰에 음악이 나오게 해주는 테이블이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약간 그 이상적인 가구 중에 하나죠. 그 굉장히 아날로그스러운 원목 가구와 굉장히 그 디지털의 스마트함의 끝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게 돼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그래서 자연과 기계가 결합한 상황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시티를 나타내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영화가, 여기 나오는 그 나무. 실제로 제가 이런 곳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안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그 나무 냄새가 나게 되고, 조금씩은 나무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그 열을 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구, 나무가 타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단순히 어떤 공간이 빛이 들어온 어떤 공간이 넓다, 좁다, 기능성을 넘어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어요. 냄새, 그다음에 공기가 산뜻하냐, 아니면 뭐 축축하냐, 아니면 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는지, 차갑게 들어오는지,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이 어울리는 이런 그 감각들의 복합제가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나 홈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도시를 가게 되면 도시마다 느껴지는 어떤 그 냄새나 향이나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감정과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결합돼서 이러한 감각들을 더 자주 느낄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또 올바 그 상황에 맞추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제가 이러한 것들을 수업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향들이 어떤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은 건축, 컴퓨터, 전기, 전자공학 등 다양한 학과와 직업들을 거치셨던 것 같습니다. 제너럴리스트 같은 삶을 사시는 것 같음에도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전문성도 겸비하신 것 같은데, 제가 희망하는 연구 분야도 교수님처럼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할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향이나 연구 자세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건데요. 답은 어떤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분야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열정은 굉장히 그 어떤 프라이빗하다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할 때는 다른 뭐 신문을 통해서 분석을 하거나, 어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어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한다더라, 아니면 이걸 하면 성공할 것 같다더라라는 이러한 분석적인 접근법보다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좀 바라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옛날에 사실은 제가 이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전기전자 컴퓨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좀 안정될 수가 있고, 직업, 또 소위 말하는 직업을 찾기가 쉽고 수입도 안정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고 제가 건축을 하기로 했을 때도 그렇고, 건축을 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제 생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사실은 건축가가 약간 연예계랑 비슷해서, 성공을 하게 돼서 탑 아키텍트가 되게 되면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건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것 중에, 지금 생각해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굉장히 삶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건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고, 건축으로 가기로 했다는 결정이고요.
소위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다라는 그한 발을 내딛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사실은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반대 의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을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에 성공을 하고 싶으시고 뭔가 어떤 행복한 삶을 이루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거를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조언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하는 거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약간의 그 하이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저희 창의 IT 학과가 아마 그런 곳이죠. 하이 리스크랑을 애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걸 찾아서 간다라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갈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제너럴리스트가 될수 있으면서 어떤 본질을 찾을 때 그게 제너럴리스트도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은 건축과 관련해서 공부도 해보고 싶은데 포스트학에는 건축학과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걸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포스텍에 제가 아마 요번 가을 학기나 내년 정도 해서 건축학개론이라는 수업을 가르쳐 볼까 준비 중입니다. 저희 건축학개론에서는 혹시나 뭐 여기 포스텍 내에는 건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수업을 개설해 보려고 하고요. 이 수업에서는 각자 원하는 사실 집을 한번 설계를 해보고 모델을 만들어 보고 해보는 그런 그 과에서 디자인 과정을 한번 배워보는 그런 수업을 제가 아마 준비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 수업이 개설되기 전에 이미 나는 건축을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좀 많이 다니라라고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요. 실제로 뭐 책을 보고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지만 건축은 단순히 사진이나 글자에서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실제로 어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간, 3차원 공간은 눈으로, 몸으로 느끼는 거고요. 그 3차원 공간에서 나오는 빛이나 온도, 냄새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서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어렵겠지만 방학이 되면 일단 운전면허증을 따세요. 운전면허증을 따시고 그 학교 주변에 공유 자동차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 주변의 경북이 사실은 옛날에 경주를 비롯해서 경북에 굉장히 좋은 한국 건축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곳을 아르바이트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그 돈을 좀 모아서 건축을 여러 곳을 좀 여행도 다니고 그 경주에 가면 한옥식 호텔이나 호텔은 아니고 모텔 정도 되나 작은 이제 한옥식 주택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한번 자고 오고 그래서 그 어떤 단순히 잠깐 가서 한 시간 머무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있어 보면서 아침의 공간은 어떻게 되고 점심의 공간은 어떻게 되고 저녁의 공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 어떤 하루 동안 변하는 그 시간에 따른 변화와 여름방학 때도 가시고 주말에도 가을이나 봄에 가시고 겨울에도 가서 이게 계절의 변화에 따른 건축은 어떻게 또 공간은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거를 가급적 많이 몸으로 느끼는 게 제일 좋은 건축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요 정도로 너무 혹시 길지 않았나 싶어서 혹시 너무 길었으면 김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알아서 좀 자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축은 제가 개인적으로 할때그 여러분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탈리아 사람들의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건축을 공부를 한다고 하네요. 네. 건축은 여러분이 사는 어떤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전공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꼭 한번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취미나 어떤 그 관심의 대상으로 가져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디자인 인텔리전스 랩의 박주홍 교수였습니다. 네, 긴 설명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